오늘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안부와 덕담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거리 두기 없이 맞은 설날은 전보다는 차례 문화가 간소화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레 마련한 명절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예를 갖춰 술을 따르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오랜만에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 건강을 기원하는 세배를 드리고 덕담이 오고 갑니다. 건강하고 돈 하영 벌고 또 우제 잘 키우고 개그맨 멋진 사람 만들고. 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거리 두기 없는 설 명절. 하지만 올해도 상당수의 가정들은 가족끼리만 모여 간소하게 설을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게 좀 발길도 서로 조금 끊기고 그런 게 저도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을 많이 못 본 게 죄송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아들과 함께 좀 자주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차례를 지내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 낮부터 내린 비로 인해 영화관 같은 실내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과 모처럼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기는가 하면 실내 관광지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휴 기간을 이용해 제주에 여행을 온 가족들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시골 대신에 다 같이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낸 개묘년 설 명절. 가족마다 설 명절을 맞이하는 모습은 달랐지만 가족의 정과 인심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